네, 안녕하세요. 보안포인트 조정호입니다. 좋은 하루입니다. 내일도 한글날 쉬고 쉬게 되죠. 10월 달에 상당히 쉬는 날이 많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것은요. 보통 이제 전반기하고 후반기 때좀 메일들이 많이 오는 게 있습니다. 저희 보안 쪽에서요. 어떤 거냐면 이제 훈련할 건데, 모의 훈련을 하는 건데, 저희들이 이제 도움을 줄수 있냐라고 해서 업체들마다 각각의 모의 훈련, 자기네들의 그런 솔루션이나 어떤 서비스들, 이런 플랫폼 같은 경우들, 이런 것들을 이제 소개하는 그런 메일들을 보냅니다. 보통 공공기관하고 이제 금융권들, 이제 대기업들, 이제 보안관제를 지원하고 지원받고 있는 그런 업체들이나 그냥 큰 규모의 서비스들이나 그런 데서는 거의 의무적으로 이 모의 훈련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그것들을 보면서 제가 경험했던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하고 공유해 보고 싶은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모의 해커나 아니면 이제 보안관제 침해 대응 쪽으로 진로를 선택하신 분들은 아마 이러한 모의 훈련에 여러분들이 투입을 하게 될 겁니다. 지원을 하게 될 건데, 그 지원을 할때 어떤 업무들을 하게 될 것인가 여러분들이 미리 알면은 공부를 할 때도 좋겠죠.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좀더더 공부를 해서 좀 준비를 하면 되겠다. 그 다음에 앞으로 그런 업무들을 할 거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은 그래서 우리가 주제를 이번 주제는 침해 사고 훈련, 이제 모의 훈련을 할때 이러한 모의 해커는 어떤 업무들을 이제 지원을 하게 될까라는 업무인 것이고요. 보안관제 쪽이나 침해 사고 대응 쪽 업무들도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모의 훈련할 때첫 번째 제일 먼저 진행하는 것은 보통 이제 디도스 공격 훈련들을 진행을 합니다. 디도스 공격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서비스의 그런 가용성들을 테스트하게 되는 것인데, 서비스가 앞에서 뭐 죽어버리면은 아니면은 디도스 장비 같은 경우나 그다음에 이제 IPS 장비가 디도스 공격에 의해서 죽어버리면은 실제 서비스에는 굉장히 큰 보안들 위협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디도스 공격 훈련 같은 경우에는 앞에 디도스 장비들, 디도스 대응 장비하고 그다음에 IPS 장비들이 얼만큼 잘 대응을 하는가, 그다음에 웹 서버 자체에서도 얼만큼 이것들을 수용할 수 있는가, 패킷을 수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테스트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디도스 공격 같은 경우도 되게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습니다. 어떤 형식으로 하던 뭐심 플로딩 같은 형태, 뭐 TCP 플로딩, 그다음에 IP 플로딩, 뭐 DNS 플로딩, 그런 여러 가지 공격 형태들이 있는데, 이런 공격들을 여러 가지 유형들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훈련을 하면서 이제 보안 장비 같은 경우는 학습을 하는 그런 기회들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업무, 보안관제 쪽이나 침해 사고 대응하는 업무 쪽에서는 아, 우리가 잘 대응을 하고 있구나. 그다음 고객 쪽에서도 아, 이것들을 이제 보안관제 쪽이나 그런 것들을 이렇게 업체를 통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잘 하고 있구나. 대응도 잘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테스트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뭐 1년에 보통 한 2회 정도, 평균적으로 2회 정도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전반기 때 이렇게 진행을 하면은 그 학습한 내용들, 우리가 학습을 한다고 하거든요. 보안 장비에서요. 그래서 그런 그 서비스에 맞게 학습을 한 것을 패턴을 이제 적용을 해서 후반기 때또 이렇게 쭉, 이렇게 그거 적응한 것들을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점점 그 서비스, 고객 서비스에 맞춰가는, 과정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전에 이제 우리가 모의 해커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모의 해커들은 어디에 이제 투입되냐? 바로 이제 디도스 공격의 이제 공격 파트겠죠? 실질적으로 범죄자처럼 공격을 하게 됩니다. 외부에서 그 서비스 대상으로 이제 공격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런 공격 같은 경우는 앞에 이제 뭐 라우터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 디도스 장비, IPS 장비, 그 다음에 뭐 웹방화벽, 웹서버, 이렇게 차례대로 이렇게, 그 패킷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이제 디도스 공격이라고 하는 것은 대량의 패킷들을 한 번에 이제 보내는 형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전 방식 같은 경우에는 혼자 저희가 노트북 하나 들고 아무리 디도스 공격 도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한 곳에서 보낸다고 해가지고 타격이 그게 크지가 않겠죠. 이건 디도스 공격이 아니죠, 사실이요. 아주 약한, 어떻게 보면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최대한의 그런 트래픽들을 그냥 발생시킨다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 같은 경우에는 여러 대의 PC들을 좀 이용을 했습니다. 뭐 노트북을 좀 이용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도스 공격 도구 같은 경우에는 오픈소스나 그런 것들을 찾아보시면은 뭐 칼리 리눅스나 그런 데서도 많이 있습니다. 뭐 로키 같은 경우나 뭐 여러 가지 뭐 도구도 있는데 이런 디도스 공격들을 찾아서 이제 노트북 한 5대, 6대를 들고 고객 서비스 쪽으로 이제 고객 사이트 쪽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외부에서 아무튼 어느 장비들을 테스트하냐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그 위치들도요. 그래서 들어가서 이제 노트북을 여러 대 놓고 이제 공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굉장히 무식한 방법이죠. 근데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요. 한번 10년 전 그런 당시에는 조금 효과는 있었어요, 분명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디도스 공격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좀 재밌는 경험이기도 하는데 어려워요, 사실이요. 좀 준비하는 것도 상당히 많고 좀 어려움도 있었던 그런 경험이었었고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뭐 최근부터 아니고 이미 예전 같은 경우는 디도스 솔루션들, 디도스를 이제 이런 훈련들을 필요하게 하다 보니까 디도스 훈련 관련된 그런 솔루션들을 또 이제 판매를 하거나 대여를 하기 시작했죠. 뭐요 같은 경우는 보통 패킷 제너레이터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도 딱한번 봤어요, 아직요. 그래서 이그 박스 형태 같은 경우로 이렇게 장비, 하드웨어 장비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서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다양한 그런 패킷들을 이제 한 번에 보냅니다. 그래서 뭐 2기가, 5기가 이런 식으로 이제 한 번에 대량의 패킷들을 굉장히 크게 이렇게 보내는 형식의 패킷 제너레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객 쪽에서는 이런 디도스 장비나 그런 훈련들을 할때 어느 정도 이제 준비를 해놔요. 장비들을 이렇게 준비를 해서 앞에서 이제 뭐 IPS 장비 같은 거를 좀 테스트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이 안에다가 웹 서버를 하나 구축을 하거나 아니면 실제 서비스 대상으로도 공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쪽으로 공격을 하면은 여기서 이제 성능들을 이제 체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게 차단하기 전까지, 저희가 차단하기 전까지 이 서버 쪽에서도 CPU 같은 경우나 이제 메모리 같은 경우나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까지 이제 이 성능에 영향을 주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제 꼼꼼하게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운영하는 서비스 대상으로도 그렇게 테스트를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아니면은 실제 서비스가 조금 위험하다 싶으면은 이제 어떤 가상 환경들을 만들어고, 가상 환경이라고 해가지고 완전히 동떨어진 그런 환경들은 아니고요. 보안 장비나 그런 것들은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근데 하나의 더 다른 보안 그 영역들을 만들어 놓고 그쪽으로 이제 테스트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거는 이제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는 고객들이 이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이에커들은 여기에서는 이런 도구들을 가지고 아니면은 이런 패킷 제너레이터를 대여를 해가지고 아니면 뭐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공격들을 훈련을 지원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모이에커들은 별로 그렇게 큰 기술들이나 그런 것들을 사용하지는 않아요, 사실이요. 여기는 이제 보안관제 쪽 인원들이 각각의 장비들을 이제 테스트하고 그 기존에 있던 학습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한번더 체크하는 그런 업무들을 하는 것들이 더 많은 것이지, 모예커들은 그렇게 크게 뭐할 거는 없습니다. 굉장히 단순한 어떻게 보면 업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때가 조금 여러분들 기술들이 많이 필요한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로 이제 두 번째 모의 훈련에서는 악성 코드 이메일 훈련을 합니다. 이거는 보통 임직원들 전체 대상으로 많이 하곤 합니다. 뒤에서는 또 다른 케이스를 제가 좀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건데, 그래서 임직원들, 우리가 임직원은 뭐 모든 직원들이잖아요? 모든 직원들 대상으로 이제, 확인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모든 직원들 대상으로 이메일 첨부 파일들을 보통 악성 코드를 배포하는 형식으로 합니다. 뭐, 이전에 이제 뭐 EX 파일 같은 거를 배포를 했지만 지금은 거의 EX 파일은 차단이 되죠. 기본적으로 스팸 메일이나 그런 데서 다 차단이 되고요. 바이러스 쪽에서도 거의 다 차단이 됩니다. 그래서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EX 파일로 보내는 것들이요. 그래서 이메일 첨부 같은 경우에는 뭐 DOC 파일들, 우리가 문서형 악성 코드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대부분 문서형 악성 코드를 좀 많이 사용을 합니다. 혹은 JS 파일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요것들을 이제 압축을 해가지고 JS 파일에다가 뭐 EGG라는 그런 형태의 압축 파일들을 사용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형태들을 사용합니다. 근데 요것들을 여러분들이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최신 동향들을 좀 많이 파악을 해주셔야 돼요. 예전에 제가 이제 악성 코드 그 자동 분석 시스템, 자동 분석 서비스죠. 앱 러닝 같은 경우, 사이트 같은 경우나 아니면 이제 하이브리드 어널라이즈 사이트 같은 경우나 그런 데서 여러분들이 악성 코드 유형들을 좀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은 최신에 어떤 형태의 악성 코드들을 배포하는가를 좀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면 보실수록 이제 이러한 시나리오에 첨부들을 하고 고객들한테 이렇게 협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문서용 악성 코드를 많이 활용하려고 합니다. 보통 엑셀 파일들을 좀 많이 사용을 해요. DOC 파일보다는 엑셀 파일들이 조금 더 수월합니다. 왜냐면 엑셀 파일이 그 매크로 포함된 그런 그것을 만들기가 좀 수월해요. 그리고 문서용 같은 경우는 DOC 파일 같은 경우에는 좀 실행하는데 좀 많은 제한들을 좀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얘는 그나마 좀 괜찮습니다. 근데 요 같은 경우에도 이제 최신 버전들을 사용하고 있는 그런 엑셀 형태의 그 파워포인트 그 오피스죠. 오피스나 그런 데 사용할 때는 요것도 좀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여러 형태들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모이코에서 이제 웹패킹이나 이제 모바일 해킹 같은 경우를 공부를 하는데 왜 이런 것까지 악성 코드까지 공부를 해야냐 라고 제가 몇번 이야기했던 것들이 바로 요 업무하고도 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원 업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이코들이 좀 많이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메일 첨부나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제한되고 막 스팸 메일 그 차단 솔루션이나 그런 것들도 잘돼 있고 그 다음에 APT 공격 솔루션 그 공격 탐지 솔루션이죠. 그래서 APT 공격 탐지 솔루션이나 그런 솔루션들이 좀 많이 있고 그 다음에 IPS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런 패턴들이 굉장히 많이 강화가 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첨부 파일이 아니고 피싱 사이트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도 한번 보안의식을 한번 해보자. 왜 그러냐면 피싱 사이트라는 것이 중요한 정보 입력하는 거기 때문에 개인정보 같은 거 입력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낚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인증원 같은 경우에도 이건 보안의식이 많이 없는 편이다 라고 판단을 하는 목적으로 이제 피싱 사이트를 이제 만들어서 배포하는 것도 하나의 훈련으로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피싱 사이트 같은 경우는 정말로 낚이냐? 생각보다 많이 낚입니다. 특히 이제 뭐 골프하고 관련된 부분들이나 아니면 외식 그 우리가 뭐 상품권들 있잖아요. 뭐 무료 쿠폰 같은 거, 뭐 스타벅스 무료 쿠폰만 주더라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개인정보를 입력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직원 관련된 게 이건 직원들만 주는 거다. 우리가 땡땡 직원들만 주는 거기 때문에 직원 이메일로 확인을 해야 한다고 해서 직원 이메일 정보들도 입력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중요한 정보들을 입력하냐, 없냐, 그런 것들을 좀 간단하게 테스트하기 위해서, 보안의식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피싱 사이트를 이렇게 시나리오에 적용하곤 합니다. 그래서 요것도 들어간 포함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모바일 이제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특히 이제 안드로이드 폰 많이 사용을 하죠. 현재 iOS 관련된 악성 코드를 만들어내는 것은 상당히 어려워요. 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드로이드 악성 코드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좀 할만하죠. 많은 기술들을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생각보다요. 그래서 이러한 모바일들을 요즘은 최근에는 많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바일을 사용하는 대상자들, 어제 모든 사용자들이겠죠. 모든 직원들이겠죠. 그래서 모든 직원들 대상으로 이제 모바일 쪽에다가 이제 악성 코드, APK 파일이나 이런 것들을 보내가지고 실제 그쪽으로 유도를 해서 설치를 하냐. 예, 설치를 하면은 이제 거의 관련된 정보들만 이렇게, 그 모아지는, 악성 그, 모의 훈련하는 그 시스템이 모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에서 언급했던 이러한 이메일 첨부 악성 코드 같은 것도 실제 악성 코드는 아니고 그러니까 뭐 악성 코드 행위들을 합니다. 정보들을 이제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보통 하는 그런 랜섬웨어나 그런 형태의 실제 악성 코드는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훈련용 코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 어떤 경우는 조금 더 재미 요소를 주기 위해서 실제 랜섬웨어처럼 만들어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사용하다가 이메일에서 아까처럼 악성 코드를 실행을 하면은 실제 모든 것들이 다 암호화되지는 않고요. 바탕화면만 이제 랜섬웨어가 감염됐다는 식으로 바뀌게 만든다거나 이런 것들은 하나의 이제 재미 요소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확 느껴지잖아요. 그러면은 나 랜섬웨어 걸렸어요 해가지고 보안팀한테 나 랜섬웨어 걸린 것 같아요 해가지고 이게 전화를 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의 시나리오로 넣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뭐냐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모이해킹을 할때 이제 웹해킹,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 해킹, 뭐 네트워크 해킹, 여러 가지들을 하게 되는 건데, 이거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조금은 시나리오를 집어넣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정해진 시간에, 뭐, 정해진 거는 5일 동안에 우리 모의 훈련을 한다. 그러면 그 안에 이제 뭐, 한 3일이나 그렇게 시간을 주어지고, 실제 여러분들이 웹패킹을 하듯이 공격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것은 이제 어떤 거냐. 바로 이제 아이패스나 침입탐지 시스템이죠. 침입탐지 시스템이 그쪽에서 잘 탐지가 되고 있는지, 웹방압 쪽에서 잘 참지를 되고, 차단까지 잘 되고 있는지, 이런 하나의 훈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시간대를 보통 정해주지는 않고요. 현재 그냥 도메인 하나 알려주고 이쪽으로 모이해킹을 하듯이 침투를 한번 해봐라라고 하는 그런 훈련이기도 합니다. 뭐 어떤 경우에는 그냥 시나리오를 이렇게 정해놔요. 정해놨다가 몇시몇 분에 공격을 하면은 이제 보안관제 쪽에서 그거를 확인해서 IP에서 잘 차단하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그런 수준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정말로 이제 관제팀하고 심지어는 보안팀까지도 상의를 없이 진행되는 그런 계약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것들을 좀 경험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보안팀도 모르는 경우에는 굉장히 난감하죠. 나중에 진짜 시스템까지 다 침투가 됐는데 실제 보안관제 쪽이나 보안팀에서 아무런 이렇게 조치 같은 경우나 아무런 뭐 이렇게 연락도 하지 않아요. 그 책임자들한테요. 그러면 정말로 난감한 상황들이 이제 발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실제 일을 잘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테스트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정말로 작은 케이스예요. 예, 정말 적은 케이스죠. 예, 적은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보안팀하고 이제 관제팀은 이제 공격 모의 훈련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일정들을 알고 있고 이제 공격들이 들어오면은 파일 업로드 취약점 같은 경우에 SQL 인젝션을 하는데 우리가 잘 막았다 그러면 체크. 그 다음에 이제 크로사이트 스크립트 취약점이나 그런 것들 진행을 하고 있구나 그랬더니 잘 된다 그런 체크. 이런 것들을 하나의 이제 시나리오처럼 이렇게 구성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의 훈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얼마나 범위, 시나리오 범위 같은 경우나 어떤 형태로 할 것인가는 보통 이제 고객들 쪽, 고객 그 담당자분들이 얼마나 많이 잘 기술적으로 알고 있냐. 그 다음에 평소에 이런 시나리오 모의해킹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냐. 따라서 좀 많이 달라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수준이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모의코들이 실제 이것들을 지원을 해줍니다. 지원을 해줘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들을 다 발휘를 해서 어떻게든 시스템을 한번 침투를 해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잘 이런 것들 프로세스를 지키고 있냐, 보안관제 프로세스를 잘 하고 있냐 이런 것들을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크게는 이렇게 세 가지를 뭐 이야기를 했고요. 요거 이외에도 뭐 여러 가지 뭐 시나리오나 그런 아이디어가 나오면은 바로 이렇게 적용을 해서 진행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모이해커라는 직업들을 선택을 했을 때 어떤 거를 좀 준비하면 더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해봤습니다.